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으로 가는 버스편이 하루 두 편에 불과합니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증편이 요구됩니다. 해외 연수기간 학생들을 폭행한 인솔교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훈육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법원은 명백한 폭력이라고 봤습니다.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개몰림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광견병 치료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서 서울국립의료원 한 곳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모든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미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오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송으로 돌아가야 하는 KTX뿐 아니라 시외버스는 하루에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출장자가 많은 혁신도시에서는 교통편이 전혀 없어 일 때문에 세종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세종시를 가는 버스에 손님들이 줄줄이 오릅니다. 정부 부처에 일을 보러 가거나 학교나 직장을 찾아가는 승객이 적지 않습니다. 버스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데 운행 대수가 하루에 단 두 대. 게다가 운행 시간도 오전 8시 5분과 오후 3시 40분으로 어정쩡해 불만이 높습니다. 좀 오가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늦은 6시부터 8시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업무 출장자가 많은 혁신도시는 세종행이 아예 없습니다. 전주에서 수원이나 안양을 가는 기존 노선에 세종을 경유지로 추가한 땜질식 노선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들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주에서 수원까지 가는 기존 승객들의 이용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계 경로 변경을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 전주에서 대전 유성을 다니는 버스를 세종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충남의 기득권 침해 논란만 야기하고 무산돼 현 노선 증편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필요성은 적극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이 형성되고 있다지만 전북 도민들에게는 KTX나 버스 모두 세종을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올해 안에 인하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기준 요금이 9,4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두 배 비싼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업체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올 하반기쯤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기업들은 개성공단 내 설비를 둘러보기 위한 방북 신청이 지금은 보류된 상태지만 북미 회담 성사로 공장 재가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기대했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7곳으로 대부분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던 어학원 교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성추행까지 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월 전북 전주의 한 어학원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주 동안 진행된 연수에 한국 초중고 학생 28명이 참가했습니다. 인솔교사인 28살 A씨는 어학원과 숙소에서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에게 수시로 욕을 하고 뺨과 머리 등을 때렸습니다. 또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모욕적인 말로 창피를 줬습니다. 맞는 게 꼽냐면서 붙들고 벽에 밀치면서 뺨을 7차례 이상을 때리면서 가슴팍을 치면서 7개 이상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11명의 학생이 피해를 호소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귀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나서 특징상이 있더라고요. 심하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재판에 넘겨진 인솔교사 A씨는 학생들을 훈계하려고 가볍게 밀치거나 친근감의 표시로 볼을 살짝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간 재판을 지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11명 모두가 법정에 나와 잊고 싶은 당시 상황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당한 학생이 많고 어린 아동도 있어 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피고는 변명에 급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학원에도 벌금 700만 원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반려동물이 급증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시급한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버려진 개에 물렸을 경우 특히 광견병 치료가 필수인데 지역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광견병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서울의 국립의료원뿐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완주에 사는 박모 씨는 최근 이웃집 개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이마에 깊은 상처가 나 스무 바늘을 꿰매는 등 수술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히 박 씨는 자신을 문 개가 광견병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말에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요. 뭐 개 상태는 확인할 수가 없죠. 주사를 맞추는 줄 몰랐고 더욱더 불안해지니까. 박 씨는 개에 물린 직후 혹시 모를 광견병이 걱정돼 주사를 요구했지만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서울 국립의료원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한국 휴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 외에는. 물론 치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 광견병 처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관련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접수하고 퀵서비스로 약품을 받아 접종 가능한 병원에 위탁해야 비로소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어떻게 갑니까? 사실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 이거죠. 2000년대 들어 국내 광견병 환자는 5명뿐이지만 발병자는 모두 숨졌고 의심 환자는 매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유기견이 늘고 개물림 사고도 빈번한 상황이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구제역에 추가 발병은 없지만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잠복기가 14일인 만큼 다음 주까지는 축사 소독과 외부인 출입 통제에 계속 주의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도내 사육되는 소와 돼지, 염소는 187만 마리로 일제 접종을 통해 80% 이상의 항체 형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타지역 불법 지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 산업단지 공공처리장에 750여 톤의 지정 폐기물이 드럼통에 담겨져 포장이 둘러쳐진 채 야적돼 있습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이곳으로 반입됐습니다. 그동안 무허가 처리업자가 충북 음성에 불법 보관해오다 강원도 원주로 옮긴 것을 환경부가 적발해 공공처리장으로 임시 이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공처리장이 있는 쪽 군산 지역을 일단 임시 보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입된 폐유기용제 등을 소각할 경우 오염물질 발생으로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며 신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긴급 이송 명령 조치 이후에 폐기물 시료 채취와 분석, 배출원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한테 조치 명령을 내려서 치우게끔 해야죠. 지금 발견되어 있는 관련자들한테는 다 조치 명령이 나갔고요. 특히 이번 일이 화물연대 노조의 신고로 실상이 드러난 만큼 그간 군산 공공처리장의 유사한 폐기물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신속한 반출과 함께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폐기물 처리 업자들에 대한 환경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차후에 비용을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차후 구상권 처리해서 해라. 전주의 고형 폐기물 처리장 건설, 익산 낭상면과 함남면의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해당 주민들이 크게 고통을 겪은 탓에 군산 시민들의 우려가 적잖아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하던 공연 단원들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원들은 5년 동안이나 같은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고용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예술계에서 고용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허윤호 기자가 이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5년 동안 진행된 상설 공연 아리울 스토리입니다. 공연을 맡았던 23명의 단원들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공연했던 단원들은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번 글을 올려봐라. 공연을 주관한 전북문화재단 측이 계약을 11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1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재단 측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을 쪼개는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사업이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산 확정이 되는 게 거의 12월 말쯤 돼요. 도까지 도비까지 합치면 그럼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일회성 공연이 아닌 5년 동안 같은 공연을 해온 만큼 퇴직금에 더해 고용 의무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근로가 인정이 돼서 최근 경향으로 보면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 보이고 계약 기간 만료냐 부당해고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 단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전북으로 이전하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현재 소재지가 서울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옮겨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는 법률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산의 민주당 김혜영 의원도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거대 금융기관 이전을 놓고 전북과 부산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은 민간신앙의 대상이었고 조상들은 그곳의 마을과 주민의 평안과 번영을 빌어왔습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에는 이 같은 행사가 각 시군에서 이어집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남원시 보절면 신기마을에는 약 6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23m 높이의 둘레만 8m가 넘는데 조선 세조 때 우공이라는 무관이 심었다는 나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지난 82년 역사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281호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정월 초사흔 날에는 느티나무 앞에서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왔습니다. 풍년과 건강을 위하고 우리 신기마을과 보절면민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제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부안위도 띠벤놀이가 위도에서 열렸습니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위도 띠벤놀이는 170여 년 전부터 주민들이 칠산바다 용왕에게 조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의미로 지금껏 전승되고 있습니다. 정읍의 호남을 대표하는 선비문화 교육과 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정읍시는 칠보면에 최치원과 정극인을 기리는 태산선비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인근 김명관 고택과 구절초 축제장을 연기한 사계절 관광 상품도 개발합니다. 정읍시에서는 칠보 부성리 일원에 최치원과 정극인의 태산선비원을 조성하여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2회차를 맞는 진안 마을축제가 마을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진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상노마을을 시작으로 60여 개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진안 마을축제는 마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2월에는 5개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을 테마로 전통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정부의 신규 약학대학 지정에 전북대와 군산대의 동시 유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신규 약학대학 설립에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군산대가 유치에 나선 가운데 부산에서 3개, 강원에서 2개 등 전국 11개 대학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군산대는 유일하게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대학이어서 선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가수 이문세와 고 이영훈 작곡가의 명곡들로 구성된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로맨틱 창작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우진 청년작가회가 돼지해를 맞아 기획한 띠 전시회가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동미술관이 꽃과 자연을 주제로 소장품전, 피오다전을 모레까지 선보입니다. 부안, 강진 지역 청자를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모레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 열립니다. 프로복싱 남북교류전초전 한중일 최강전이 내일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제16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전북선수단이 오늘 백리향에서 결단식을 갖습니다. 전주자연생태관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토요생태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오늘까지 중화산동에 위치한 여성안심사회주택에 입주할 청년과 대학생 입주자를 접수받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13일까지 먹거리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모든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낮 기온 2도, 익산 영하 7도에서 3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1도에서 2도, 장수 영하 10도에서 3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7도에서 1도, 부안 영하 6도에서 1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장수와 부안 임실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좋음 단계로 쾌청합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